안녕하십니까. 웰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 어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어퍼는 최대한 붙여서 연습하는 게 좋다. 바깥쪽으로 연습을 하다가 이 바짝 상대가 붙었을 때 때리려면 잘 안 된다. 그래서 안에 붙여서 바짝 붙였을 때 상대를 때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떨어져 있는 거는 요거는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밑에 바디, 이제 밑에 바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면 밑에 바디인데, 바디를 어퍼로 때리려고 할 때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세가 똑같이 낮아져야 돼요. 상대가 들어올 때 쓱 낮아지면 쓱 수시 올려야 되거든요. 쓱 바디, 라이트 바디, 쓱 바디. 이거를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나중에 갭이 없어져요. 그냥 실제로 때릴 때는 그냥 갭이 없어지고, 우리가 뻣뻣이서 사실 이거 때리려고 어퍼 바디 이게 때리려고 이게 오픈이 많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낮아지면 똑같이 때리는 건데, 바디가 이게 특히 이 카마에 서가지고 배 때릴 때 오픈이 많이, 연습할 때는 우리가 실전에서는 빨리 때려야 되고, 연습할 때는 최대한 낮춰가지고 쓱빵 하다 보면 나중에 배 때릴 때 그 인이 배게 가지고 최대한 낮춰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생각하면서 이게 때리게, 그 습관 따라 가거든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래서 쓱 빵, 요거를 어퍼 연습, 라이트 파지. 상대가 낮아지면, 붙었을 때 상대가 낮아지면 저도 같이 낮아지는 게 좋아요. 상대성으로. 나만 혼자 뻔뻔해서 하면 오픈이 많이 되니까. 똑같이 낮아지면서 가드 세워주고 쓱 빵 붙었을 때 쓱 빵 하다 보면 나중에 갭이 없어지면서 상대의 공격에 유리한 포인트다. 유리한 고지에 들어가게 된다. 붙었을 때 어퍼도 마찬가지고. 쓱 빼서 빵! 뻣뻣이 서서 여기서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딱 붙여가지고 쓱쓱 하다가 쓱! 빵! 붙었을 때 빵! 빵! 쓱! 낮춰서 쓱! 낮춰서 이렇게 한번 아주 굿 포인트.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시죠. 파이팅!